오늘 드디어 예쁜 선수들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자, 저희는 이제 모니터실에서 아이들이 들어와서 어떤 모습으로 그라운드 안에 들어와서 축구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먼저 운동장에 들어왔을 때 축구공 보고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면 어떻게 할까요? 공을 봐서 이제 골대 쪽으로 차겠죠. 왜냐면 축구는 골을 넣는 스포츠라 모든 아이들이 슈팅을 하려고 하고 골을 넣기를 원하거든요. 테스트 중에 하나다. 그렇죠. 다치지만 않고 넘어지지만 않고. 오케이? 응. 자, 들어가. 안녕. 떨린다 엄마. 엄마도 떨린다. 파이팅! 알겠어. 어떻게 들어가? 그거 간다. 안녕. 어, 자 들어옵니다. 첫 번째. 이 핑크색을 입고. 양갈래. 아유 예뻐라. 누구죠? 지유미네. 자 운동. 그런데 들어올 때 지금 밝아요. 앞니가 없어요 지금. 축구공 아직 먼저 쪽으로 갑니다. 축구공. 축구공. 축구공 쪽으로 가요. 정리정돈을 차. 훈련을 하는데요? 가서 가고 보통 보면 아이들이 축구공을 손으로 집게 돼 있거든요. 얘가 드리블을 한다는 거는 지금 축구에 대해서 좀 친숙한 그런 장면들이 많았다라는 거겠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첫 만남 이전에 교육이 좀 잘 돼 있다. 이 친구가 축구 선수의 딸이에요. 아 저는 엄마랑은 네. 좀 같이 프로그램에. 예. 역시. 야. 네, 안녕하세요. 불꽃소녀 이지음 아빠 이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 양은지입니다. 그라운드의 호랑이 이호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네, 가족들이 또 너무나도 감동적이죠. 이지음아, 이제 축구하러 축구단 들어가게 됐는데 어때, 기분이? 좋아? 엄마, 아빠는 축구하니까 나를 좀 즐기는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음이? 네. 진짜? 아자, 아자, 파이팅! 내가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이렇게 떨린 적이 없는데 진짜 떨리네. 약간 스트라이커의 느낌이 있는 게 공을 계속 터치를 연습하네요.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도 패스라든지 슈팅이 좋더라고요. 와, 지루해하지 않아요. 이제 조금 스피드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스피드를 내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봤을 때 너무 이쁘네요. 오로지 그냥 축구공만 지금 집중. 이거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거든요. 스트레칭도 하라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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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해야지! 해! 미치, 뭐 하는 거야? 나 미치겠네. 아직까지 슛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딱 드리블. 또 누가 들어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조하린 선수. 하린이? 네네. 하린이 알아요. 네. 아빠가 지금 국가대표 20장이죠. 예. 조현우 선수. 우리 많이 컸네. 같아요. 몸도 안 풀고 저래. 안녕?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1학년이야 이런 거. 야, 어떻게 인사를 안 했죠, 쟤네 둘이 네, 지금? 지금. 저는 인사 잘해 했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금. 네. 부끄러웠어요. 아, 뭐냐면 친해질까 안 친해질까 생각하고 있다가 친구들 보니까 좀 그게 어려운 것 같았어요. 하린이 같은 경우는 방향 전환이 되게 좋거든요 지금. 아, 저 기술이 쉽지 않은 건데. 방향 전환은 하기가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데 저 보세요. 터치나 네. 스피드 되는 부분이 지금 짧은 시간에 네. 훈련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우미는 거의 포레스트 건프네요. 계속 왔다 갔다를. 오, 저 보세요. 지금 계속 오, 체력적으로는 지우미가 타고난 건가요? 누가 좀 멈춰주세요, 가서. 그러니까 냅다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네. 궁금해서 좀 약간 인사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걸 정리해 줄 수 있는 건 이제 세 번째 선수가 들어왔을 때 정리가 돼요. 네네. 축구공은 두 개, 그라운드 안에 선수는 한 명.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네, 궁금하긴 하네. 궁금하긴 하는데. 빠이빠이. 누나, 화이팅! 화이팅! 아, 자 주변을 보죠. 아, 얼굴이 있네요. 그럼요. 아버님이 이제 정조구 아, 코치. 예. 정말 닮았네요. 우리 정조구 우리 배우 김성훈 씨의 네. 자녀죠. 유나 씨 공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누가 먼저 유나한테 말을 걸까요? 지금 유나 너무 가만히 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마치 우리 유나 그냥 멀대같이 서 있는 거. 정말 울겠는데? 친구들이 약간 공을 차고 있었는데 뭐 할지를 몰라서 엄청 심장이 두근두근 긴장됐어요. 있는데요. 어, 이거 자 빨리 한 명이 더 들어와서 유나 친구가 생겨야 돼요 네. 지금요. 열려 있다. 자 이거를 정리. 아 됐어요 왔어요. 아 재촉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왜냐면은 아이니가 우리 후배 개그우먼 허민. 아. 허민 딸이고 우리 야규 선수 인욱 씨 정인욱 씨. 안녕하세요. 저는 정아인 엄마 개그우먼 허민입니다. 정아인 아빠 정인욱입니다. 불꽃! 원쓰리 스윙! 목쪽 붙여갑니다. 삼진입니다. 청정기 봉황기 구성으로 있고 상당히 뛰어나고 컨트롤도 좋은 투수거든요. 일단 저희 딸은 좀 밝은 성격을 가진 아이고 또 활발하고 그리고 체력이 좋은 그런 친구인데 아이나 우리 지금 뭐 하러 가지? 축구! 축구 해보니까 어때? 진짜 축구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저는 이렇게 축구를 좋아할지 몰랐는데 아니잖아, 아빠가. 하기 싫으면 하지마 했는데도 할 거래. 재밌다고 하는데 반대로 저까지. 일단 운동신경은 이제 닮은 것 같고 체력이 좋은 거 체력이 좋은 거도 닮은 것 같은데 그동안 연습했던 게 오늘 어떻게 보여질까 너무 궁금한 상황입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 이렇게 보이는구나. 안녕. 아, 유나 지금 안녕.
같은데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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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렇죠. 잘한다. 잘한다. 이게 우리 개그우먼의 핑거예요. 안녕. 아 지금 다. 안녕. 아 세상에. 어 세상에. 첫 마디 했어. 아, 아동의 목소리를 지금 처음 들어. 아,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 네. 한마디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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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다. 같이 축구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고? 어, 인사했어. 이거예요. 저런 친구들이. 주장이에요. 주장. 뭐, 차기도 전 벌써 주장이에요. 아니,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유나가 좀 합류를 못 하네요. 자, 하린이도 한번 축구. 어, 줬어요! 줬어요! 어, 이게 어, 감동적이다. 어, 눈물 날 것 같아. 볼 준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동적이라고요? 이 축구가 네.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이들의 공 하나로 유대관계를 형성시켜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어색함을 뭐. 저기 뭐라고, 저 공 하나가. 오, 둘이 그 패스를 하고 있어. 누나 하고 있어, 이제. 오, 자기네끼리 또 막 주고받네. 오, 신기해. 씩씩하게 해? 가. 인사 잘하고. 긴장했어, 긴장했어. 들어가봐. 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윤서아 엄마 신정자입니다. 신정자, 신정자 뛰어놓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역시 신정자 선수 저 레이업은 정말 자유자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죠? 서하, 윤서하. 어? 키가? 키가 엄청 커요.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유전이죠? 네. 어, 저도 확실히 유전이거든요. 저 어머니 닮아가지고. 다섯 명이 왔을 때 공을 나눠주나요? 어, 줬어요! 줬어요. 줬어요. 아, 이거 보세요. 하린이하고 유나하고 서아. 엄마가 아무래도 이제 농구 선수다 보니까는 네. 아, 그러면 대부분 이제 감독들이 골키퍼에 좀 관심을 네. 많이 갖잖아요. 예, 키도 크고. 키도 크고. 예. 어, 또 들어왔어요. 자, 누굴까요? 이 친구는 이봄이라는 친구고요. 봄이? 네. 어머니가 이제 황보람 선수고. 안녕하세요. 봄이 엄마 황보람입니다. 저한테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텐데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봄이도 각오 한마디. 예. 뼈대나 이런 근육 쪽으로도 좀 애 같지 않고. 그렇지! 한 번 더 달. 약간 저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언니는 어떤 역할 하고 싶어요? 수비수. 엄마처럼 수비수가 되고 싶어요. 자, 들어왔어요. 그라운드로. 또 줄까? 또 줄까? 어, 봄이도 적극적으로 들어왔어요, 지금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피지컬이 조금. 어, 근데 나쁘지 않아요. 어, 좋은 것 같아요. 8살이죠? 7살. 어, 크다. 이래서 어머니 닮으셨네. 자, 어, 누구 또 들어왔어요. 자, 어, 누구 또 들어왔어요. 이야, 아르헨티나. 야, 유학파가 있네요. LA 유학파가. 어, 김세아 선수고 지금 6세고 18년생, 예. 예, 1월생. 신가드도 지금 하고 왔거든요. 혼자. 나는 오늘 경기 뛰러 왔다 이거예요, 혼자. 신가드 진짜. 그 누구도 안 찼죠? 네, 아, 이 사주지도 않았는데 아직. 혜린이 찼어. 장비빨 장난 아니야. 찼어. 장비는 다 지원을 해줘야지. 어, 없는데, 사이 없는데. 자, 서서히 갑니다. 안녕. 손 흔들어서 안녕했어요, 안녕했어요. 자, 어, 갔어요.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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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소리가 달랐지. 오. 공 맞추는 소리가. 제일 기대했던 그런. 야, 선수. 터치가 다르네요, 정말. 우와. 그거 마라도나 있잖아요. 그 선수가 이거 입어서 아빠가 세아도나다 했어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체육 교사님이시고 여자 축구팀 창설을 하셨던 할아버님이시고 평소에 좀 운동을 좀 많이 했던 친구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4년 차예요. 오~ 세아가 거의 뭐 인생의 지금 절반을 축구와 함께 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해도 좋을 만한 그런 선수예요. 근데 어떻게 축구를 어떻게 시키게 되셨어요? 원래 딸을 잘 안 시키게 되니까. 오빠가 하는데 따라갔다가 그냥 옆에 있을 때 자기도 그냥 들어가서. 자, 이제 불꽃소녀 8명의 멤버 마지막 멤버가 들어왔는데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왔거든요. 백전사가 한 명 들어오네요. 아, 이가연 선수고 6세. 네. 6세고 고모가 그 동티모르 여자 국가대표 감독님이세요. 아. 참 여자 축구 국가대표 코치님이세요, 또 고모가. 자, 들어가야 돼요, 이제 가연이도. 넣어주고 싶다. 다들 저렇게 저랬어요. 들어올 때마다 근데. 같이 패스하자. 나 저기 있어봐. 우리 이렇게 패스할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오늘 전부 다 처음 봤죠? 네. 처음 봤죠? 그러면은 네. 자기 소개를 한 번씩 해볼까? 몇 살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디서 왔고 몇 살이고. 자기 소개 누구 먼저 할까? 그렇지, 세아가 먼저 해보자.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왔고. 네. 이름은? 김세아. 김세아. 나이는? 7살. 7살? 그 몇 년생이야? 기억 안 나요. 몇 년생인지 기억 안 나지. 그리고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얼마 아직 안 살았잖아, 그지? 아, 귀여워. 그 다음에 누가 소개할 거예요? 지우미. 지우미. 제 이름은 이지우미고, 나이는 8살, 태어난 나이는 2027년. 2027년. 17년? 그럼 세아보다 언니네. 그지? 이걸 확실하게 해놓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이제 지은이 언니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하는 건데, 뭐 어때? 우리 앞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같이 축구를 할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친해져야지. 그치? 봄이 할래? Nope. 자, 이름, 자기 이름 얘기하자. 그러면은, 윤아부터 할까? 윤아 하기 싫어? 가연이. 부끄러워? 그렇게 쳐다보지 마. 무섭잖아. 어떡해. 감독님 힘들겠다, 진행이. 자,